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검찰이 말이죠. 정진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의 특징은 말이죠.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 정진상의 범죄행위,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범죄행위가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쓴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뭐 검찰이 구속하고 싶다고 구속이 됩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수사 해야 되는데,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없이 어제 정진사회가 강력히 반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14시간 동안을. 그런데 반박해봐야 소용없다. 전부 부인했으니까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가 다 진행된 다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14시간 조사가 끝나자마자, 어제 뭐 12시가 거의 다 돼서 조사가 끝났는데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확증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이 표현이 아니냐. 즉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높이 본것 같아요. 뭐 정진상이가 도망갈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이재명이가 있는데 도망가면 이재명이 죄 인정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하다. 이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에 뭐가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요. 자, 어제 검찰에 출두하는데 정진상의는 비공개, 즉 극비리에 출두를 했어요. 자, 그러면 피의자 이 공표의 금지에 관한 이 준칙이 바로 이 조국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훈령의 덕을 정진상의가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피의자 공표 금지,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준칙이 한동훈 장관이 오자마자 고쳤는데요. 이 포토라인에 쓴 것만큼은 또안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정해드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요즘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본인 얘기는 잘안 해요. 과거 나왔던 기사,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만 링크를 거는데, 어제 한밤중에도 11시가 넘어서 과연 MBC 링크를 걸면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익을 많이 챙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민용이를 앞세워가지고 유동규랑이 말이죠. 이 남욱 다 뒤에 있겠죠. 정여가. 이 분양 수익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낮게 잡아가지고 분양을 실시해서 4천억 이상짜리, 본래는 뭐, 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분양가를 그냥 낮춰 잡아갖고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더 많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러한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다시 토해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요. 4천억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점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검찰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이 혐의들을 보면 우선 이제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네 가지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첫째로 가장 큰 게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예요. 그게 1억 4천인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걸쳐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현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현금 또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현금을 3천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세번 받고 5천만 원을 한번 받아서 총 1억 4천을 받는데, 마지막에 2020년도에 받은 현금 4천만 원은 다시마 비료 사업 청탁 대가로 받아요. 이게 이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이 부동산업 다 들어갔고 여행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총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그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업무상 내부 정보, 즉 내부 기밀을 갖다가 대장동 사업 일당들에게 알려줘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여기에 대장동 일당이 정명학, 그다음에 남욱, 이 유동, 이 김만배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이 이제 두 번째로 중한 법 위반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즉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가 이제 그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2020년대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먹기로 하는 거예요. 누구랑? 김용하고 유동규하고 정진 세 명이 나눠먹기를 한다. 이게 이제 김만배가 맨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이익이 대장동에서 이 700억 원이 나왔는데,
이 700억 중에 세금이라든가 이 사업비로 들어간 공통 부분, 이세 명이 공통으로 분담할 부분, 이거를 빼놓으니까 428억 원이 남는다는 거죠. 이거를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거. 이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즉 뇌물을 약속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혐의는요. 제3자 뇌물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두산건설로부터 50억을 후원금으로 받아먹고 두산건설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또한 수천억, 뭐한 6, 7천억, 또이 보도에 따라서는 맥시멈 한 1조까지 두산건설이 이익을 챙겨가도록 했다. 이게 제3자 뇌물죄고요. 이거 말고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동규가 압수수색하는 날 유동규한테 야, 그 핸드폰 버려. 이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유동규를 또 회유하는 이 당부 얘기도 했잖아요. 나쁜 생각 갖지 말라. 이렇게 또 유동규한테 시신 당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네 가지고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진상. 이 구속영장에는요, 이 정치적 공동체다, 이재명하고.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의 소환은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말이죠.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7분까지 14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13시간 40분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 그동안에 지금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니라 창작 소설을 쓰고 있는데 창작 소설을 쓰는 실력이 약하다. 이 정도로 비아냥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많은 충분한 수사를 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지난 11일 날이 수사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래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 내부 반응은요.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든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요. 그리고 정진상에 이 살던 아파트 CCTV 사각지대가 없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CCTV 사각지대가 없다는 이 민주당의 주장은 허구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충분한 현장 조사까지 다 해서 현장 상황을 전부 다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정진상의 검찰 조사에서 전에 이제 김용희하고 조국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정진상, 김용은 그리고 조국은 시종일관 묵비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진상이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반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변호인이 추짓기자들한테 몇 가지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다 답을 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 그러니까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 부인을 했고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이 질문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부 다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전부 빠른 속도로 준비해놓은 질문은 전부 다 질문을 했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조금 전에 됐기 때문에 뭐 2, 3일 내로 이번 주 안으로 정진상의 신변은 이제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야말로 이재명의 소환 조사는 임박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진상에는요 문재인 정권 때도 비공개리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요 이 황무성 사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비공개로 소환이 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이 됐는데, 이제 언론인들은요, 전부 다, 중앙지검의 1층 로비를 통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 쫙 지나치고 있었는데, 지하 1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검찰 측의 안내를 받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 포토라인은, 완전히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포토라인을 정진상은 항상 피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근거가 바로 이제 법무부 훈령인데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 28조에요. 사건 관련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이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정진상 측에서 어제 이제 변호인이 검찰하고 협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환 시간이라든가 소환 방식, 여기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이거를 검찰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국의 훈령 때문에 포토라인에 안철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달에요, 이 훈령을 개정을 한바 있어요. 저도 그 당시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그런데 훈령을 개정할 때 포토라인 금지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측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피의자가 요청을 하면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팀에 요청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를 지금 중앙지검은 하고 있고, 통상 일반 형사 사건 피의자들도 요청하면 전부 다 비공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아,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여기 대장동 사건 어마어마하게 국민의 관심 사안이고,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의 주요 당직자가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건데 이 포토라인에 쓰지 않았다. 이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의자 초상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 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대립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예, 국민의 알 권리가 이럴 때는 좀더 우선시해야 될것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비공개리에 검찰이 조사를 계속 받다 보니까 지금 정진상의 사진이 언론에서는 옛날 사진, 백팩 메고 있는 사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통화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재명 측근의 이 3인방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하고, 이재명 측근의 3인은 뭐냐면 이재명 포함 정진상 김용희잖아요.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들, 그러니까 뭐 대장동 일당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10년 동안 어떤 관계냐? 왜 그러냐면요, 이 정진상 영장하고 그다음에 김용희 공소장, 여기 합치면은 이재명이 이름만 159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공동체다, 아니면은 저 정진상과 이 공범 관계다, 이런 것들이 이 공소장 또이 구속영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분석을 했어요. 10년간의 유착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관계의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주 쉽게 정리를 잘한 것 같아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특혜를 주고받았는지, 그 다음에 2014년도 이재명이가 재선 운동할 때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비리 의혹들을 보면 이 유착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3년도의 경우에는요, 도계공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이제는 이 위대 신도시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8월에 말이죠, 유동규가 당시는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 할 때예요, 남욱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시장과 정 실장이 민간업자 뜻대로 위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이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계공 유동규 직무대리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당시 2013년도 9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유는, 남욱 변호사 등이, 즉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과 김용에게 향을 제보해요. 술 대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정진상은요, 공모 전에 남을 갖다가 위대 신도시 사업 개발자로 먼저 낙점을 해버립니다. 야, 이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썩은 고리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대는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 4월에 남욱이가 선거자금의 명목으로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얼마씩을 주느냐, 정진상한테는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정진상한테는 5천만 원, 그리고 김용한테는 1억 원을 재선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동규는요, 이 동교단체 재순 진리교죠, 돈을 건네면서 선거 지원을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남욱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통해서 댓글을 달도록 하고,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지지를 갖다가 지지율을 낮추는 이런 일종의 드루킹 공작을 이때부터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이재명 재선 후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명이 도원결의, 즉 의형제를 맺게 될 정도로 유착관계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요.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아주 특혜를 줘서 천문학적 수익을 얻어다 주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700억 원을 받아 나눠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428억으로 귀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만배는 정진상이한테 2015년 3월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네 지분이 30%니까 필요할 때 갖다 써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관계로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서 21년 사이에 이제 대선 자금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2020년 10월부터 20억 원을 이 김용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만배가 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정진상이가 열받아갖고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하면서 격분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1년도 2월에는요, 정진상과 김용희가 유동규를 통해서 김만배하고 남우한테 20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게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김용희 4월에서 8월 사이에 6억 원을 남우희가 만든 돈을 갖다가 받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이 유착관계. 그러니까 뭐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되게 된 것이 작년 9월부터 도하 언론의 대장동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돈 관계에 대한 이 보안 유지, 증거 인멸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무슨 보도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왜곡해서 예상 이익을, 즉 성남동영화한테 들어갈 수 있는 예상 이익을 1822억으로 딱 줄여놓고, 그 동영화한테 들어가는 분양 이익이 1822억으로 딱 줄어들으니까 그 많은 수익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민간업자한테 다 가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네 단계로 나뉘는데 2015년도 1월에는요. 이 택시 분양가를 941만 원에서 968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익이 1283억 정도로 추산을 해요. 이 작업은 누가 하느냐? 성남 동계구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2015년도 6월에는요. 성남 동계구가 성남시하고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여기에서는 분양가가 937만 원에서 1017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1822억 원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6월, 똑같은 시기인데, 이때는 누가 또 평가를 해보느냐? 민간 사업자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책정을 하니까 1822억 플러스 알파의 초과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민간 이익.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2017년도 이후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분양가가 이제 거의 두 배로 뛰는 겁니다. 1653만 원에서 1943만 원까지. 그리고 공사 이익은, 이 공사 차원에서 공사는, 이 성남 동계구은 1822억 원으로 딱 부러져지고, 초과 이익 플러스 알파, 민간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 최소 4,040억 원이 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분양가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낮춰 잡고,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서 상상 이상의 액수, 4,040억 원이 넘어가도록 아예 이렇게 아파트 토지 분양가를 조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습니까? 예. 자기들 챙기는 것만 열심히 챙기는 단순 인사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제 한밤중에 어제 한밤중에 11시쯤에서 어제 밤 11시쯤에서 이재명이가 페북에 글을 하나 딱 올려요. 이때는 11시 7분에 정영학이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정영학한테 보고를 죄송합니다. 정진상이한테 제가 이제 풀려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첫 1번째 입장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입장을 내느냐? MBC 기사를 링크합니다. MBC 기사 뭐라고 돼 있느냐? 대장동 700억은 3인방 몫이다. 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이라는 제목의 MBC 기사를 링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이 MBC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년 전에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은 배우는 유동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최근에는 유동규 플러스 알파 누구냐? 정진상과 김용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이거는
바로 유동규 외에 다른 측근들이 함께 맡기로 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유동규 일당이 이렇게 말을, 유동규가 특히 이제 이걸, 이 진실을 밝힌 거 아니에요? 옛날 여기 검찰이 밝힌 거를 뒤집는 발언을 한 거예요. 남욱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이 원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 검찰에 짜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자, 이걸 보면, 왜 이재명이는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남의 기사만 갖고, 이 조작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뭐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의 소환은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 검찰에, 이건 죄질이 나쁜 사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검찰은 검찰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재명이가 아니까 요즘은 절대로 자기의 입장을, 고유 입장을 장문이든 짧은 말이든 거의 잘안 해요. 최근에 이 김의겸이가 뭘 했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긴 장문의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때도 김의겸이가 한 발언만, 이 발언을 링크만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또이 당내에는 상당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정진상 같은 사람들, 김용 같은 사람들이 불려나가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들이 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같은 경우도요. 이상민 의원도 KBS에서 당은 공조적이니까 이재명 측근이라는 법적 문제는 별개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검찰과 논박을 하는 것도 당 지도부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백혜련 의원도 어제 비공개 정책위총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김의겸이가 최근에 정영학 녹취록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툴 얘기다. 검찰 수사에 대해 장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링크만 올리고 자기 고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당 안에서의 이건 이재명이가 잘못된 거다. 이런 비판적 분위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자기도 더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검찰 수사에서도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벌써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사실상 범죄 행위를 시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이 좀 빨리 불러다가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말이죠. 제대로 구속을 시켜라. 이런 지금 이 여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 아주 그참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들이 많네요.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